여자 초등부 5학년부 100m에서 서울 증산초의 왕서윤 오늘 13초 13의 기록,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자, 또 한 명의 여자 초등부 100m의 꿈나무 선수를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질 경기는 남자 중등부 1학년부의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역시 100m 경기가 되겠고요. 오늘 이예준, 최완수, 김준, 이건호, 김민기, 최준혁, 김시훈, 김하율 선수까지 경기를 뛰겠습니다. 자, 이건호 선수의 이름이 눈에 띄죠. 네. 부산 대신중학교 4레인에 있는 이건호 선수. 네. 초등학교 때 아주 뛰어난 기량을 보이면서 전승을 거뒀던 선수입니다. 네. 자, 동양중학교의 이예준 1레인에 있었습니다. 2레인 익산 어양중학교의 최완수 선수입니다. 3레인 합포중학교의 김준 선수가 달립니다. 자, 부산 대신중학교의 이건호 4레인을 배정받았습니다. 월배중학교의 김민기 5레인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6레인 인천남중학교 최준혁입니다. 7레인 창원중앙중학교의 김시훈 선수 소개가 됐습니다. 마지막 8레인 목포화당중학교의 김하율 선수입니다. 자, 선수가 하도 많이 나와서요. 네. 예선 준결승까지 하고 네. 8명의 결승에 올라왔는데 네. 4레인의 부산 대신중학교 이건호 선수는 네. 지난해 100m를 11초 7회로 뛰었어요. 초등학교 때. 네. 역대 이게 3위 기록입니다. 네. 역대 3위 기록을 갖고 있는 이건호 선수가 중학교에 올라와서 지금 11초 58의 기록을 뛰었거든요. 네. 자, 이건호 선수가 얼마나 성장되었는가 네.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100m 남자 중등부 1학년부 선수들의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네.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타팅 블록을 네. 0.1초 이내에 출발하는 것은 스타팅 블록에서 발이 떨어지는 것은 예측 출발을 했다고 해서 실격이 되는 건데 네. 어떤 경우에는 스타트 발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상체가 차렷자에서 상체가 흔들리면은 심판이 또 이렇게 재촉 송을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고만 주어질 수도 있죠. 예. 자, 이렇게 스타트란 이후에 선수들이 멈춰 섰고요. 아, 경고죠. 자, 노란색 카드. 자, 예. 이런 경우에는 부정 출발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차렷 자세에서 스타터 심판이 네. 보았을 때 상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저런 경우를 나타냅니다. 예. 자, 경고가 주어진 거예요. 다행히도. 네. 자, 예선 준결승 거쳐서 올라온 선수들인데 네. 이렇게 부정 출발해서 실격되면 안 되죠. 그렇죠. 오늘 선수들 세 번의 경기를 이제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결승전입니다. 이번에는 자, 결승전에 올라온 만큼 선수들 집중을 해서 경기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출발해서 좀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 자, 느린 그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찔. 아, 여기서 약간 7레인과 8레인 선수들이 움찔움찔 했네요. 네. 네. 김시훈과 김하율 선수였는데 다시 한번 스타트에서 제가 정리 말씀드리면은 네. 인간이 스타트 총소리를 듣고 0.1초 이내에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0.1초 이내에 발이 떨어지는 것은 예측 출발을 했다고 해서 부정 출발로 모든 것이 국제육상연맹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네. 자, 아, 여기서 자, 7레인 선수입니다. 김시훈 선수가 네. 7레인이 자, 플라잉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결승까지 올라오고 힘들었는데. 네. 아쉬운 부분이죠. 창원 중앙중학교의 김시훈 선수 오늘 경기는 더 이상 뛰지 못하겠습니다. 자, 총소리를 듣고 나가야지 네. 예측 출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차렷 자세가 되면은 움직여서는 안 돼요. 예. 호흡도 멈춰야 되고요. 출발했습니다. 100m 남자 중등부 1학년부의 결승전. 자, 이건우 선수가 앞으로 나오죠. 아, 4레인 빠릅니다. 4레인. 이건우. 이건우. 부산 대신중학교 이건우. 금메달. 4레인
부산 대진중학교의 이건호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자, 이건호 선수의 놀라운 스피드 자, 보여주는 한 판이었습니다. 자, 이건호 선수가 중학교 1학년 부죠. 네. 자, 제가 또 눈으로 육안으로 보기에는 네. 대신기록 같은데 이제 공식 기록이 나오는 걸 지켜봐야 되겠죠. 예. 자, 공식 기록이 종전 기록은 11초 37입니다. 네. 11초 아, 37인데 11초 32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나왔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건호 선수가 남자 중학교 1학년부 대신기록을 수립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뛰어난 선수였는데 네.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와서 또 최고의 기록 대신기록을 수립하는 부산 대신중학교 1학년 이건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축하를 보냅니다. 다음 대단한 선수예요. 네. 그리고 하퍼중학교의 김준 선수가 은메달, 월배중학교의 김민기 선수가 동메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오늘 4레인에 출전한 부산 대진중학교의 이건호 선수였는데요. 자, 스타트는 그다지 빠르지 못했거든요. 네. 물론 발은 빨리 떨어졌지만 4부의 연결이 미흡했죠. 네. 그러나 스퍼트가 워낙 좋은 선수니까 네. 마지막 PEC까지 밀고 들어가는 거 보세요. 200m도 잘 뜰 것 같아요. 네. 아주 경쾌한 그리고 빠른 스피드를 보여준 오늘 부산 대진중학교의 이건호 선수의 한 판 대회 신기록이 수립을 되는 순간이었습니다.